안녕하세요. 돌곰돌곰TV는 연애 전문 방송으로 직접 공부하고 수소문하여 작성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한류 열풍 속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취재 채널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곰돌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RM은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위버스에 근황을 전했는데요. 위버스에서 RM은 잘 지내죠 여러분? 이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장기휴가 중 그는 조각상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어 보이면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공식 트위터에서는 이러고 삽니다 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RM은 자전거를 타고 쉬고 있는 모습과 미술관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20대 청년으로서 일상을 만끽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한 지난 19일 RM은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근황을 이미 전한 바 있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RM은 미술관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으로 편안한 복장으로 모자를 쓴 채 작품 감상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완전 그냥 예술인 그 자체였습니다. 휴가 중에도 그런 예술적인 음상함으로 보니까 RM은 역시 RM이다. 또 다른 사진 속 RM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의 팬들은 남준이는 진짜 취미생활마저 멋있다. 와 진짜 멋있습니다. 품격의 리더 RM 누가 멋지게 즐겁게 보내기를. 남준이는 어디서나 멋있네. 남준이가 보고 느끼는 세상을 우리가 가사나 곡으로 만나게 되겠죠. 멋진 곡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리더의 품격 등 다양한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신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밤에서 공개된 지난 4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날 멤버들은 마지막 방송을 기념해 팬들에게 보여줄 하트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 비글미를 뽐내며 신박한 소나트를 선보인 B와 RM의 모습이 팬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기실에서 하트 연습을 하던 두 사람은 시작부터 서로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는 등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고 마침내 인싸하트를 완성시키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서로의 팔을 교차해 예쁜 하트를 만든 B와 RM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요즘 커플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신개념 하트를 선물받은 팬들은 설렌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 내가 제일 좋아하는 B, RM 조합 바로 프로필 사진 지정합니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한편 페네스타가 지난 16일 RM의 생일 프로젝트를 오픈을 했는데요. 다음 달 12일 생일을 맞이하는 RM을 축하하기 위한 글로벌 광고 프로젝트로 오픈 4일째인 20일 300%를 넘는 등 참여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쨌든 방탄소년단 RM의 소식을 총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